자, 한문 해석 읽어놓기. 오늘은 형제투금입니다. 형제가 금을 던지다. 그래, 형제가 금을 던져버렸다. 이런 뜻인데, 왜 형제가 그 소중한 금을 던져버렸을까요? 그럼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시에, 고려 공민왕 때에 유민 형제 해행이라가 어떤 백성의 형제가 함께 가다가 제덕 황금 이정하여 동생이 황금 두 덩어리를 주어서 이 기일로 여형이라 이러니 그중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지 공암진하여 공암진에 이르러 동주 이 제할세 배를 같이 타고서 건너갈 때에 제홀 투금 어수언을 동생이 갑자기 물에 금을 던지거늘 형이 괴이 문지한데 형이 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답왈 동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평일에 제가 평소에 애형 독 이러니 형을 사랑하는 것이 돈독했는데 금이 분금에 지금 금을 나누자 홀맹 기형지심 하니 갑자기 형을 꺼리는 마음이 생기니 차내 불상지물이라 이것은 바로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라 불약 투적강이 망진이다. 그것을 강에 던져서 잊어버리는 것만 못합니다. 형이 말하기를 여지언이 너의 말이 성시의라 하고 참으로 옳다 하고 역투금 어수하다. 역시 금을 물에 던져버렸다. 시의 동주자가 그때 배를 같이 탔던 사람들이 계우민이라 모두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고로 그래서 무유 문기 승명 음리운이라 그 형제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문을 읽어 놓겠습니다. 형제 투금, 형제가 금을 던지다. 고려 공민왕 시에 유민 형제 해행이라가 제덕 황금 이정하여 이 기일로 여형 이러니 지 공암진하여 동주 이 제할세 제홀 투금 어수언을 형이 괴이 문지한데 답왈 오평일에 애형 독 이러니 금이 분금에 홀맹 기형지심 하니 차내 불상지물이라 불약투적강이 망진이다. 형이 왈 여지은이 성시의라 하고 역투금어수하다. 시의 동주자가 계우민이라 고로 무유문기 성명음리운이라.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